안녕하세요, 반쥐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비아노비치를 분갈이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이제 정확한 학명은 짐노칼리시온 미아노비치예요. 좀 다 색이 틀리고 꽃도 좀 틀리지 않나요? 보이시나요? 저는 이 녀석을 할 건데, 아 이쁘다. 이 새끼들 나오는 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아 이뻐 이뻐. 아 뭐 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요 녀석들을 보면 꽃이 틀립니다. 얘는 약간 금기가 덜한 아이인데 요런 식으로 꽃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이렇게 금기가 강한 아이들 있잖아요. 완전 빨간색 주황색으로 지금 돼 있는데 꽃이 색이 틀려요. 약간 모양도 좀 틀리고, 제가 알기로는 얘네들도 이 모양이 좀 같은데 이 변이가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거마다 이제 이름이 좀 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종자가 틀린 건지 저도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뭐 여튼 저희는 이거를 미아노비치라고 통일을 하겠지만 이렇게 꽃이 다를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또 가져왔어요. 얘는 아직 꽃대를 이렇게 물고 있어요. 아유 언제 필라고. 빨리 좀 펴라. 아 지금은 이게 좀 오므라들었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활짝 핍니다. 아, 굉장히 이뻐요. 나중에 이거 활짝 피면 제가 또 쇼츠나 이런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은 분을 좀 세 가지, 네 가지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뭐로 할까 되게 고민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녀석이랑, 그리고 요 녀석. 그 다음에, 이 녀석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얘는 항상 제가 쓰던 거죠. 근데 얘는 너무 작아서 얘에다 하고 싶은데 좀 작은 것 같아서 한번 대보고 제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키우실 때 되게 방그늘을 선호하는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그늘 쪽에서 이제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이게 숲 속에서 그 그늘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많이 서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남아메리카 쪽에서 서식을 하고 있답니다. 여기는 상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네요. 이게 얘네도 배수가 좋은 그런 데에 심어주면 좋은데, 저희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농장에서 가져온 아이들도 지금 이렇게 상토가 많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도 그래서 오늘 짱짱이로 한번 심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털어내려면 좀 고생 좀 하겠구만. 그리고 가시는 항상 조심하시면서 살짝 이게 만져도 아프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꼭 장갑을 끼시고 좀 조심하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쁘다. 이쁘다. 여기 목지라가 이렇게 되어있네요. 이쪽에 굉장히 많이 묵었다는 뜻인데, 얘네가 보면은 높이가 한 4cm에서 그리고 지름은 5cm에서 6cm 정도 크거든요. 얘는 거의 다 큰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쁘다. 얘네는 거의 성장을 안 하기 때문에 금기가 이렇게 있는 아이들은 성장하는 게 힘들어요.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저는 줄곰이나 이제 중투근 같은 걸 좋아합니다. 왜냐면 너무 다 금기가 있으면 이제 엽록소가 없기 때문에 성장을 안 해요. 그리고 얘네가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이게 뭔지 그냥 얼음땡하니까 전 개인적으로 아예 금이 많은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한번 근데 얘가 땡기네. 또 얘 안 하려고 했는데 얘가 또 땡기네요. 한번 대볼게요. 귀여울 것 같은데. 어디 보자. 넌 뭘로 들어갈래? 얘는 너무 좋아 보이죠? 제가 그러면은 조금 큰 데로 하겠습니다. 저는 노란색을 픽하겠어요. 얘가 화려하기 때문에 같이 화려해지도록 한번 노란색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날이 좀 추워요. 제가 그래서 지금 바람막이를 입고 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또 비가 왔었거든요. 근데 또 비가 안 오네요.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비 온다는데. 비가 오면 시원하긴 한데, 아우, 좀, 아이고. 약간 이 식물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아하는 또 그런 날씨는 아니네요. 자, 와사를 채워주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아예 짱짱이로 할 거예요. 짱짱이에다가 물을 살짝 적실 정도로만 넣어주고 비벼줍니다.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수분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분갈이를 해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건 꿀팁이에요, 꿀팁. 자, 어디 들어가 보자. 들어가 보자. 어이. 아, 오랜만에 요런 분에다가도 제가 하네요. 요런 분은 스타일로는 잘 안 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배수를 되게 중요시하는 아이긴 한데 제가 키워봤을 때 저희 집에서도 이제 몇 아이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도 이제 항상 짱짱이나 이제 상토 들어간 곳에서 했기 때문에 별다른 무리 없이 클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분해서 뺐을 때도 상토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거기에 또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여기다 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아니, 흙이 모자르는 거 아니겠지? 모자르면 안 되는데. 아,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하네. 아, 근데 이 선인장 종류도 정말 매력 있어요. 색깔을 안 이뻐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얘는 또 근데 가격이 좀 있어서 요 크기에 비하면 다른 다육이들에 비하면 좀 가격이 좀 있습니다. 저희 가게에서는 이거를 한 6만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제 이쁜값을 하긴 해요. 나이가 가격대가 이제 그렇습니다. 아니, 흙이 모자라요. 흙을 제가 좀 더 가져올게요. 제가 흙을 가져왔습니다. 아이, 흙이 모자랄 줄 몰랐는데 모자라 버리네. 아, 많이 들어간다 이 화분에. 아주 이런 데 심으면 너무 많이 들어가. 제가 요즘에 맨날 작은 아이들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흙에 감각이 없어요. 조금만 넣어도 이제 꽉 차 버리니까 살짝 올려줄게요. 좋았어. 이 상태에서 한번 고정을 시키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분갈이하기가 쉽지가 않아. 저 이렇게 낮은 아이들 아직도 힘들어요. 저는. 아직 감을 못 잡겠어. 대충 고정이 살짝 됐네요. 조금 더 추가를 해주고요. 다시 좀 다져줄게요. 아, 요즘에 제가 분갈이 영상을 조금 보거든요. 그래서 요즘 연습 좀 해보려고. 근데 되게 손으로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뭐 저도 하긴 하는데 그런 거 보면서도 한번 따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긴 근데 뭐 저희 어머니가 워낙 잘하시니까 딴 거 볼 필요가 있나. 저는 검은색 돌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쁘다. 분 요것도 괜찮네요. 요 색깔로 이렇게 좀 약간 기본적인 노란 색깔로 이렇게 했거든요. 괜찮네. 이뻐. 오, 좋아 좋아. 마음에 들어. 아, 역시 이게 화장터가 들어가면 진짜 너무 이뻐.
난 이 검은색 화장토에 빠져서 어떡하지? 옛날에 마사로 했는데 이제 이런 걸리적거리는 아이들은 좀 빼줄게요.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또 없어야 돼. 평평하게. 아, 이쁘다. 어떤가요? 이쁘지 않아요? 아, 좀 너무 깊게 했나? 살짝만 위로. 아, 좋아. 어우, 딱이다. 역시 좀 너무 깊었어. 조금 더 넣어줘야겠네. 저 오랜만에 짱짱이로 제가 했네요. 저번에도 짱짱이 한번 하긴 했었는데 언젠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아, 지금 다육이 그 화이트 샤넬도 한번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일정이 좀 맞지가 않네요. 요즘에 오늘도 제가 흙을 만드느라고 조금 시간이 없어요. 지금 바부님 오셔가지고 지금 저희 영상 촬영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뒤에 빠져서 요걸 하고 있어요 지금. 원래 제가 다부님 오시기 전에 영상을 미리 촬영을 해놓는데 오늘 분도 좀 오고 좀 물건이 좀 들어와서 그거 정리하느라고 좀 촬영이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부님 촬영하실 때 제가 촬영한 건 또 처음이네요. 오, 좋았어. 나와. 아이, 어머니가 하실 때 진짜 이쁜데. 내가 하니까 좀 마음에 안 드네. 조금 뭔가 마음에 안 들지, 이렇게. 어머니가 하시면 착착착 이렇게 되는데. 뭔가 저는 계속 추가를 해주고. 빈 곳을 메워주고. 아이, 짬을 무시할 수가 없어, 진짜. 어우, 좋다. 이쁘다. 아, 이 화분이랑 잘 맞네. 저는 솔직히 이런 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또 막상 해놓으니까 이쁘네요. 자, 어디 보자. 오, 좋았어. 살짝 삐뚤어졌나? 살짝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 삐뚤어졌을 때 살짝 올려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어디 보자. 오케이, 좋았어. 이 보면은 이제 완성이 됐는데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여기도 새끼가 있잖아요. 이쪽에, 이쪽에도 새끼가 있는데 얘하고 이제 또 여기 금기가 있는 애하고 또 이제 또 새끼가 틀리네요. 참 이런 거 보면 신기해. 이쁘다. 어떤가요? 예쁜가요? 괜찮죠? 만족스럽다. 이쁘다, 이쁘다. 이 검은 돌 진짜 잘 어울린다. 아, 이쁩니다. 마음에 들어. 아, 얘 하나 가지고 싶었는데 엄마가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얘 가지게. 요즘에 영상을 자주 찍다 보니까 요즘에 어머니가 아주 지원을 잘 해주십니다. 아, 이쁘다. 아, 이뻐, 이뻐. 아, 마음에 들어. 아, 얘는 리아노비치는 약간 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에는 이제 뭐 2주에 한 번 이렇게 주시면 되고 겨울에는 거의 단수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얘는 방그늘을 좋아합니다. 이제 그렇게만 좀 집에서 좀 키우기 쉬우실 것 같아요. 얘는 집에서 키우시는 걸 조금 추천드릴게요. 얘는 좋다. 오늘 분갈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이쁘죠?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키워보세요. 진짜 매력 있어. 오늘 분갈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에 더 이쁜 아이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